어떻게 오셨어요? 대물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신 순양생활과학, 아니 순양생활과학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정부 IMF가 요구하는 재벌기업 빅들에 앞장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할아버지! 야! 아니 도저히 네가 왜 늙어! 연락도 없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죠. 그래. 앉아. 아, 이 용돈 떨어졌다고 올라가라 이거. 와, 무슨 일이고? 아, 그 순양생활과학이요. 기업 청산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걸 봤어요. 순양그룹의 주력 사업이다. 차세대 산업이 될 거다. 그게 뭐? 순양 홍보실에서 허위로 보도 자료를 냈을 리는 없고, 할아버지께서는 분명 사업에 확신이 있으셨다는 얘길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매각 결정이 내려졌는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답해줄까? 네. 청와대가 서슬이 파래가 땜비란데 그럼 우연호 이 늙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대통령이 칼춤을 추면 그만 팍하고 하면서 쓰러지는 척을 해야 그래야 사는 기다. 응? 소액주주들,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 순양을 믿은 것 말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도저히 네가 와 걱정하나? 도저히 너는 평생 서민으로 살 일이 없다. 에? 진양철이 손주 아이가. 네 어디 가가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댕기지 마라. 놈들이 손가락질한다. 고향이 쥐 생각한다고. 이 법대 가가 이 회사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만 와 생각이 바뀌었나? 어? 이 할애비한테 순양 물려 받아야겠더라. 그럴 리가요, 할아버지. 순양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 그래? 여기가 어딥니까, 할아버지? 야, 난초와 영지의 섬이다. 이름도 이쁘다, 가이. 난지도. 난지도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다는 그 난지도. 산처럼 쌓였던 쓰레기를 이 발밑에 묻었다 카던데 그 가문은 이 쓰레기 속은 가스가 가득 찼을 낀데 땅 꺼지는 거 아이가 이거? 성주인이 똑띠 봐둬라. 너가 새서울타운 개발지다. 저 너머에 월드컵 주 경기장을 짓고 그 옆에다 신도시 하나 뚝딱 만들어가 이게 예산이 5조다 5조.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빨라질 겁니다. 네 한번 해봐라. 네? 입찰부터 시공까지 네가 맡아가 여 신도시 한번 만들어봐라. 우리 장손. 어? 혹시 최창재 검사님 맞으시죠? 누구? 야, 이런 우연히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아시죠?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 흑수저의 검사 출신 줄리아니 시장이 부정부패와 싸워 오늘날 뉴욕을 세계적인 도시로 재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줄리아니가 있다면 서울엔 최창재 시장이 있어야죠. 이 서울에 어울리는 젊고 유능한 시장. 여의도 출신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오세현입니다. 최창재 시장님의 후원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미라클? 미라클의 후원을 받을 순 없어요. 게다가 순양건설이 공들이고 있는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을 달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양철 회장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선전포고한 거예요, 오 대표. 난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양철 회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평생 비밀로 간직할 생각인데.
우린 이제 완벽한 파트너네요. 비밀을 공유한 사이니까. 그럼 위험 수당이 추가돼야 되겠네요. 후원금은 100억이 아니라 200억으로 하죠. 정말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아, 근데 이 당에서 저한테 공천을 줄까요? 청와대 복심이야 조직력이 있고 청문회 스타는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데 나는...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 검사님께는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시대 정신... 제가요? 어? 어? 오호. 서울지검 특수 1부는 재하건설 사주 일가의 배임행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만수 재하건설 사장이 현금 360억 원을 국외로 불법 유출한 사실, 이를 알고도 이를 은닉해준 김종복 반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저희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에 임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청장 응사제! 현직 장관을 상대로 수사가 돼서 외압은 없었습니까? 라딘자동차 한도제철의 기업범죄수 담당하셨는데 재벌그룹인 수장관 사유로 주변에 정탁은 없었습니까? 기업범죄를 전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잖아요. 시대정신? IMF 이후 모두가 고통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죠. 나와 계셨습니까? 우리 시장님 오신다 가는데 뭐 마중 나와야지요. 들어가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제가 공무가 바빠서요, 아버님. 누구? 네 지금 누구 믿고 이래 시금방지게 군웅기고? 새서울 타운 사업권을 재하건설에 넘긴 것도 얼마가 시키더라. 네 뒤에 있는 글마가 미라클이가 모르셨나 봅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천만 서울 시민입니다. 어? 저는 시장으로서 서울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순양건설이 아닌 재하건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서울시장에 공무가 있으시다면 다음엔 청사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
춘향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원하는 게 뭡니까? 회장님 앞으로 데려오라십니다. 미라클의 대주주. 진짜 주인이요.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